세종시 장군면에 살고 있는 유구나 할머니. 1시간 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해 놓은 승합차 버스가 집 앞 공터에 도착하자 바로 버스에 오릅니다. 다른 경유지를 거치지 않은 탓에 목적지인 면사무소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앞 차가 와주고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참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지난해 12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 수요응답형 버스인 일명 두루타 버스입니다. 기존 마을버스는 운행 시간과 노선을 정해놓고 정해진 도로를 따라 운행한다면 이 두루타 버스는 운행 시간과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 이용 1시간 전에 콜센터로 전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금도 기존 마을버스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 두루타 버스를 이용하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어머님들한테 좀 호응이 좋은 네 그런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 버스는 승객이 정류장까지 나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 두루타 버스는 갈 수 있는 도로만 있다면 집 앞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1일 기존 마을버스가 운행하던 51번과 54번 노선을 폐지하고 여기에 두루타 버스를 투입했는데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마을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5.2명에 불과했지만 두루타 버스 도입 이후 12.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지금 3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장군면에서 운행하는 그런 두루타 버스로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가 심각한 비효율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의 대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